근우, 씨의 15입니다. 뭐 어떤 걸 배웠나요? 뭐지? 씨의 15 그게 오케이, 뭐 해라라고 정답이었나? 시키는 거 배우지 않았나요, 혹시? 아, 맞다. 그쵸? 그래서 앉아라. Sit down. Sit down. 그럼 얘가 왜 앉아라라고 시키는 말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단어 뜻을 알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Sit의 뜻은? Sit. 앉다. 그렇죠. 앉다. Down은 다운이 그 아래. 아래로라는 그렇지, 말은 벌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모든 문장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래로 앉아라.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을 먼저 익혀두세요. 여섯 가지 질문은 언제, 어디. 그다음 누구, 무엇. 그다음 어떻게, 왜. 두 개씩 묶어서 익히면 더잘 외워질 것 같은데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아래로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한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근데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전부 무슨 시라고 그랬는데? 이런 종류의 단어를 하다시라 했습니다. 하다시. 하다시의 예로는 가다, 먹다, 달리다, 수영하다, 이런 것들, 이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들이 하다시인데, 가다가 영어로 뭐지? 가다. go, go. 먹다, eat. eat, 달리다, run. run, 수영하다, swim. swim. 그 다음, 앉다, sit. sit.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하다시.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와 같이 뭐 하는 문장이 된다? 부탁하는 문장이 됩니다.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며 뭐뭐 해주십시오. 뭐뭐 해주십시오. 하다시. 뭐뭐 하다라고 그랬죠. 뭐뭐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앉으세요. Sit down. Sit down. 그래서 또뭐 하라 그럴 것 같은데요. 시켰더니 이제 하겠답니다. I sit down. I sit down 그러던가요? 뭐라고요? I will. I will.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은 I will. Sit I will down. sit down이 I will sit 생략됐고요. down. Okay. Will의 뜻이 뭐예요? Will. 하다? 하다라던가요? 단어 했을 때할 것이다? will을 그래 뭐뭐 할 것이다잖아. 할 것이다. 그러면 will sit 합치면 무슨 뜻이 만들어질 거? 앉을 것입니다. 그렇죠. 앉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I는 내가 will sit down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앉으라고 시켰더니 앉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일단 고치러 올게요. 펼치는 게 여는 거잖아. 네. 오. 뭐? 오픈? 그렇지. Your book. 그렇지. Open your book. 오케이. 오픈의 뜻 단어 할때 봤는데요. 뭐 어떤 뜻들이 있던가요? 열다. 열다라는 뜻도 있고 열린이라는 뜻도 있었을 텐데요. 자, 여기선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열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상대방한테 뭐할때 쓰는 문장이라고? 부탁. 부탁할 때 쓰는 거. 뭐 다른 말로 명령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들어도 되고요. 부탁할 때 하다시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유는 뭐예요? 유. 너. Your는 your 너의 너 책이야, 너의 책이야. 너의요. 그래서 여기 you 쓰면 안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책 펼치세요가 뭐라고요?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오케이. 계속해서. Okay.
Okay, I will open book. My book. Okay, will open 합쳐서 무슨 뜻일까? Will 펼치다. Open은 펼치다고 will은 그런 뜻이니까 펼칠 것이다. 그렇죠, 펼칠 것이다가 되는 거죠. 좋아요. 계속해서.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뭐죠? 주세요. 그거 아니었나? 그건 아니고. 기억이 안 납니까? 여기 제발 그거는 프리즈고 6월이랑 프리즈 그 다음에 손을 드세요. 자, 답 보지 말고 고쳐오세요. 많군요. Raise your 손을 그거 그게 문제다. Hand Please. Raise의 뜻이 뭐예요? Raise. 들다? 들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오케이. 그래서 손 드세요. Raise your hand, please. 좀 이따 쓰기 시험 할 때 raise 쓸 텐데 쓸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그랬더니? Okay. Will raise my hand. 여기다 please 너무 안 됩니다. 네. Please는 공손하게 부탁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부탁하는 말이 아니고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Put down your bag. Okay. 그래서 put down의 뜻이 뭐예요? Put down. 내려놓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뭐 하다란 뜻으로 가진 말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말이라고요? 네? 뭐 할 때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한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한다고요? 설명했어. 부탁할 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Put down your bag. 그랬더니 I will Put down Your bag이 뭐로 바뀌어서 오면 돼요? My bag. 나의 가방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Will put down은 그럼 합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입니다. 내려놓을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 Stand up, please. 그러면 stand의 뜻은? Stand. 뭐겠어요? 서다. 무슨 시? 하다시. 뭐뭐 하나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할 때 쓴다고요? 부탁. 오케이. 그랬더니? Okay. I will. Will. Stand up. Stand
stand up 하고 please 쓸까 말까? 쓰지 않. 그렇죠. I will stand up. Will stand up의 뜻은 will 일어서다. Stand up 일어서다고. Will은 will은 저는 일어설 것입니다. 그렇죠. Will이 뭐뭐 할 것이니까 will stand up은 일어설 것이다가 되겠죠. 오케이 계속했어. 어 닫다. 어 닫다가 또 그 close. close. 그거 문. close. 더. 아, 문 또. door, please. Close.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어. 뭐라고요? close your door. 아, 너의 문이. 그 문, 그 문, 어, the door. the door, please. 뭐라고요?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close의 뜻은? 네? close의 뜻은? 닫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또 하다시로 시작해서 부탁했네요. 그랬더니 I will. I will. I will. 그 닫다 또 뭘? 아. I will. 아. 쓰자로 써. I will close the door. The door. close의 뜻이 뭐라고요? close. 닫다. 그럼 will close는? 닫을 것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